토질은 뭘까요? 흙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 이겁니다. 흙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 어떤 친구가 반대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럼 물은 뭡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물은 뭡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건요. 우리가 뭐, 다른 과도 아니고, 토목과잖아요. 토목으로 해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정의 내린다.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물을 강의하는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뭐, 섣불리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하기는 뭐하지만, 제 느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보다는, 아,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물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전단력에도 저항하지 못하는 물체. 이게 물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전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르려고 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질 쪽에서 제가 끌고 들어온 내용으로 물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무리 작은 전단력이 주어져도요, 일체 저항하지 않아요. 그냥 순응을 해버려요. 순응한다는 뜻이 이런 거예요. 바가지에 담으면 바가지 모양을, 주전자에 넣으면 주전자의 모양을 띠는 게 물이잖아요. 자기가 어떤 독창적인, 아니면 내가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의 단위 중량은 어떻게 표현하죠? 뭐 감마 W, 토질로 표시해 보면 수리에서 이제 W라고 표현하지만 감마 W라고 하는 것은 물은 항상 그렇죠. 1이라고 하는 기본 항을 가져요. 그럼 이 1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태어난 겁니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이 감마 W라는 거, 물의 단위 중량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위 중량이에요. 단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기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봐도 그 기준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인정하는데, 뭐, 일본에서는 인정 못하고, 미국에서 인정 못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1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1이라고 하는 의미가 톤당 퍼 미터 3승이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1m, 1m, 1m. 요 직각 육면체 안에, 정육면체 안에 물을 가득 채웠다. 근데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정수된 물이죠. 당연히 이제 그 전제가 들어가긴 하지만 이렇게 정수된 물을 집어넣었을 때 무게가 1톤을 나타내다라는 거예요. 1톤을. 그게 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고 당연하게 생각하다.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흙을 한번 끌고 가보죠. 흙은 전단력에도 다 저항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단위 중량은 어떻게 돼요? 그때그때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흙의 단위 중량은 그때그때 다를까요? 흙이 바뀔까요? 작년에는 모래였던 게, 내년에는 점토로요?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흙의 성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게 바뀌어?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상태가 바뀐다는 게 뭘까요? 상태가 바뀐다는 게 뭘까요? 흙은 가만히 있어. 상태가 바뀌어. 물이 있냐, 없냐.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따라서 흙이라는 거에 대한 단위 중량은 네 가지가 나오게 돼요.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흙이는 어떻게 돼요? 흙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가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 녀석. 물이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흙은 흙하고 암반하고는 달라요. 암은 딱딱한 돌덩이잖아요. 그 딱딱한 돌덩이에 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딱한 돌덩이 속에 있는 물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불투수층이에요. 불투수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화이트 선수할 때 뭐라 그래요? 천연 암반수. 뭐 150m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암반수는요.
150m의 의미가 없어요. 깊이가 150m가 아니라 200m, 10m, 20m도 의미가 없어요. 안반수라는 것 자체가 깨끗한 물이라는 거예요. 가장 깨끗한 물이에요. 돌과 돌 사이에 끼어있는 물이니까. 대신 오염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정화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개발할 수 있게 해주질 않습니다. 나라가. 어쨌든 흙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왜 흙이 뭡니까? 라고 표현하면서 있었느냐. 흙은 흙이고 물은 물이에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우리 송철수님이 얘기했잖아요. 토목에서는 제가 말하는 겁니다. 박용복이 얘기하는데 흙은 흙이고요. 물은 물이에요. 별도로 있는 것들이지만 항상 어떻게 된다? 얘네 둘은 공존한다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세요. 대척하지 마십시오. 흙 하면 뭘 떠올려야 돼? 물과 공기. 흙, 물과 공기. 이것이 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 위한 거예요. 이제 토질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제 토지를 준비하시는,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데, 흙이라고 하는 건 뭐하고 뭐밖에 없다? 모래하고 점토밖에 없다. 두 가지로만 구분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통일분류법이나 아스토분류법 할 때 얘네 말고도 자갈, 모래, 그 다음에 점토 쪽에서는 실트, 클레이, 뭐 점토, 막 이탄 막 얘기할 텐데, 그때는 너 왜 이런 말, 아니, 전체적으로 분류할 때야. 전체적인 내용의 흙을 갖고 분류할 때야. 당연히 전체 흙을 다 표현해 드려야죠. 그때는 알아야 되겠지. 하지만 그때 분류법에 대한 거 외에는 모든 토질에 대한 전반적인 흙에 대한 내용을 끌고 들어갈 때요. 얘가 모래냐, 얘가 점토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끌고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라고 하는 말이 주어졌을 때 이 모래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 조건에 세네 가지는 준 겁니다. 문제에서 점토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어진 건 세네 가지가 또 주어진 거예요. 그건 내가 천천히 설명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런 게 녹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런 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기억이 안 나서 못 맞히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뭐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내가 패면서 때리면서 가르쳐요? 아니잖아요. 그냥 제어는 어떻게 마음만 아플 뿐이죠. 공부를 여러분들이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나? 저는요. 그렇게 표현해 볼게요. 저는요. 내가 어느 걸 봤을 때 공부하는 내용에서 한 5일 정도 안 보면 까먹더라고요. 어떤 특수하게 인식이 확 돼서 내가 정말 열심히 풀었는데 너무 아쉽게 틀렸어. 그런 건 평생 가요. 저도 기사 시험 볼 때 실기에서 떨어져가지고 2차에서 할 때 너무 아깝게 떨어졌거든요. 측량, 그 실기 시험을 보는데 토공량 계산하는데요. 이게 토공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삼각법에 대한 측량에서 해서 최적 구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문제 풀어야 돼야 되는데 삼각법을, 삼각형법을 이용했어야 되는데 그 공식에 제가 사각형법을 제가 왜 적용했느냐는 한다면 참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나도 삼각형으로 풀었어요. 모든 걸 다 풀었는데 면적 A라고 하는 문자로 써놨으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아, 아직 측량을 안 배웠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사각형으로 구하는 방법과 삼각형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측량에서 최적 구하는 방법이. 그 최적 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삼각형으로 구해라고 했는데 그 구하라고 하는 조건에서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측점이 많다 보니까 그 측점이 한 점과 맞느냐 두 점과 맞느냐 석점과 맞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세다 보니까 이 면적 계산하는 거에 내가 너무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래서 이것만 다 문제 없게 싹 풀어놓고 마지막에 이제 최적을 하니까 면적을 딱 계산해야 되니까 높이를 계산해서 딱 계산했는데 삼각형을 하는 걸 내가 까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 뭐죠? 2분의 AB거든요. 그럼 다 아시잖아요. 그냥 AB로 해버린 거지. 그래서 토공량 나왔는데 뭐 답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예를 들어 만이라고 생각해봐요. 만 세제곱미터만큼의 토공량을 이제 트럭으로 옮겨서 하니까 트럭 대수를 구하는 거였거든. 그렇게 해서 풀어냈어. 해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 뭐 200대였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죠. 그러고서 이제 시험 끝나고서 딱 나왔는데 복도에서 막 애들 토목해서 같이 여러 사람이 시험 보거든요. 근데 야 그거 뭐 그게 점수가 이제 8점짜리라 컸는데 야 그거 구했어 없는데 몇 대야? 근데 100대래. 내가 속으로 그러죠. 잉신들 저 틀렸잖아. 이러면서 이제 또 가는데 신발 신는데 이제 딱 와서
담배 한 대 딱 피우면서 있는데 다른 애들이 또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야 그거 구했어? 100대잖아. 속으로 또 씩 웃으면서 자식들 저것도 틀렸네. 이러면서 이제 버스 타고 쭉 오고 있는데 버스에서도 마침 토목가이들이 있는 거죠. 막 지들끼리 이제 시험 보고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야 그거 풀었어? 100대잖아. 세 번째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 내가 틀렸나? 이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으로 그 문제를 싹 시킨대. 진짜 쫙 내가 푼 거하고 이런 거 틀린 거 없어 틀린 거 없어 틀린 거 없어 이렇게 하면서 다 기억이 나. 그러다가 어떻게 면접 구하는 거에서 머리가 딱 갑자기 또 생각나는 거지. 2분의 AB를 안 해준 거야. 그냥 AB를 한 거야. 그 문제 내가 잊어버릴 것 같아요. 답은 기억 안 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기억이 나. 아, 다시 뭐 시공을 내가 가그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억은 나지만 아, 그때 그 실망감 막 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충격을 받은 문제는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대다수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공부를 지금 이렇게 했어.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흙은 모래하고 점토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할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할 때 들어놓으면 아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오우 야 그런 거였구나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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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한 일주일 뒤에 보면 다 기억이 나면 괜찮은데 중간중간 기억 안 나는 것들이 생겨요. 또 일주일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일주일 지나면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 새로운 거 계속 주입이 되거든요. 예전 거는 안 보게 되고요. 안 보는 건 계속 늘어나는데 새로운 게 계속 들어오니까 점점점 잊혀져 나가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자꾸 되새김질하는 것밖에 공부에 왕도는 없습니다. 천재요? 저도 막 머리가 되게 나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단순암기 저 되게 못해요.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답답하고 나중에 제가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격증 3개 있는 거.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아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아 이 사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할 수 있잖아요. 너는 땄으니까 그걸 쉽게 얘기하지 저도 떨어졌었다니까요. 저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붙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떨어져라 이 말이 아니라 그거를 떨어진 사람은 알아요. 그 힘든 마음을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단기 빨리 붙고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볼게요. 마음이 아파서 생각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